안녕하세요.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날.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이제 스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스탠스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 스탠스를 알아야 기술에 대한 난이도, 방향성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레귤러랑 구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구피 스탠스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오는. 그래서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정 스탠스 방향의 푸시오프. 근데 이 상태에서 뒤로 간다. 똑같은 스탠스에서. 그러면 이제 페이키라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 내 구피 스탠스에서 그냥 앞으로 주행하는 방향에서 발만 앞으로 옮긴다. 이제 앞에 노즈 부분에 앞발이 위치하고 보드는 그대로인데 발 위치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널리라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 상태가 아니고 아까 페이키 방향으로 갈 때 이 상태로 간다. 그럼 이제 그때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 단순히 제자리 알리, 킥플립. 아, 성공을 했다면 이제 주행을 할 텐데 앞으로 주행하면서 킥플립을 해. 그러면 그냥 주행 킥플립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뒤로 가면서 킥플립을 한다? 정 주행 상태에서 킥플립보다는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내 발 위치에서의 킥플립만 탄다고 해서 이제 보드는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킥플립이 또 있어. 이제 몸이 프론트사이드 쪽이나 백사이드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플립도 하는 걸 또 볼 수 있잖아요. 킥플립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 방향, 여러 자세로 킥플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다. 이거를 왜 알아야 하냐.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를 처음에 할 때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좀 유튜브나 이제 영상 콘텐츠잖아요. 근데 그런 콘텐츠를 볼 때 좀 알고 보면 또 이 기술에 대한 난이도, 그 다음에 아 저게 스위치 프론트사이드 킥플립이구나, 널리 백사이드 킥플립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면 영상에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알림 성공했다. 아 그럼 이제 다음 뭐하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연습할 게 이미 엄청 많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 이게 더 어렵구나 저게 더 어렵구나 모르니까, 뭐 반대편으로도 타보고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인터넷에서 프로스케이터들 영상 같은 거 볼 때 페이키로 저렇게 들어가고 어 저렇게까지 탄다고? 그러면 그 스케이터들한테 저절로 이제 박수를 쳐주고 동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볼 때.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다 똑같아. 그냥 기술들이 그냥 점프하고 똑같이 공중에서 보드 돌리는 거야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드 타는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저거 진짜 어려운데 와 저걸 또 저렇게 하네. 그리고 또 킥플립을 탄다고 하더라도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되게 다양한 자세들이 있고 난이도가 다 다르다. 오늘은 스위치 계열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요. 알리를 처음에 할 때처럼 계속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킥플립도 마찬가지야. 계속 하다 보니까 돼. 이게 맞는 느낌인가? 왜 영상이랑 다르지? 하더라도 되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근데더라도 계속 도전. 팝의 익숙함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점프라든지 계속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하면 이게 다리가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익숙해져서 성공할 수 있게끔 가까워진다를 알고 계속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스케이트보드 알리나 킥플립 할 때 들어가는 실감과 노력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 반대 자세까지도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보면 사람들은 되게 쉽고 간단하게 그냥 저 사람은 되게 너무 쉽게 타 이게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연습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서 그런 자신감 있고 되게 난이도 있는 그런 트릭들을 하는 거거든요.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자부심 아니고 알고 이제 보드를 타게 되는 거죠. 스위치 트레일을 타고 싶은데 일단 시간 될 때까지 좀 연습하다가
오, 뭐야? 아, 일단 오늘은 못 탔는데 아무튼 저도 이거 계속 도전해서 탈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려고요. 지금 트래플리, 페이크 트레, 널리 트레까지는 그래도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 스위치 트레는 느낌이 없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서 원하는 트릭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저는 다음에 봐요.